2020년 7월 28일 화요일 밤 10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책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요. 책 소개를 하는데 이 책을 집어든 이유는 오늘 신문 보니까 백정혈통 3대 김정은이가 이 북괴 수뇌부에게 권총 한자루씩을 선물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인간은 보니까 감격에 겨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총을 김정은이한테 머리에다가 겨누어가지고 땡겨버리면 이 정말 역사의 영웅이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김정은 얼굴은 원래 퉁퉁 부어가지고 돼지 새끼처럼 돼 있는 인간인데, 우리 가케무샤라고도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 사람의 발걸음이라든지 움직임의 패턴, 그다음에 그 FBI 그 수사 심리학 이런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직업상 운동을 오랫동안 코칭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서 이제 체형 교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부터 해서, 또 걸음걸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사람의 성격도 좀 이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점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누적된 데이터라고 할까요? 그런데 김정은이 얼굴은 단순히 그 전날 뭐 술 많이 퍼마시고 퉁퉁 부어오른 얼굴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봅니다만은, 요번에 나온 얘는 진짜 얼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좀 나요. 아무튼 이 권총 잡아든 거 보면서 제가 생각난 책이 바로 이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휴전협정 기념일을 맞아가지고 김정은이가 그 소위 연설을 했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6.25 전쟁을 준비하고 일으키고 할 그때서부터 7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변했습니다. 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북괴는 하나도 안 변하고 계속 그대로 있는 건데, 우리만 계속 변했을 것이다, 안 변했을 것이다. 물론 좌익 빼고 우익 진영에서도 홀가닥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데에는 당연히 선배 세대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지만은, 특히나 몇 가지의 핵심적인 그 포인트가 있겠죠.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리고 모택동의 헛발질입니다. 모택동의 헛발질,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반문명운동, 대약진이라고 하는 대퇴보운동을 벌이는 그 기간 동안 박정희가 쌩쌩 도망쳐서 달렸거든요. 오른쪽으로 쫙 달려오고 모택동은 계속 왼쪽에서 헛발질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만약 모택동이 등소평만큼의 정신을 퍼뜩 차려버렸다면 아마 대한민국 이만큼까지 못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해 왔지만은, 우리는 부국 강병 노선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그 다음에 북괴는 강병 부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벌러 다니고 할 때 북괴는 칼을 갈았던 거죠. 왜? 권총이 있으면은 달러를 뺏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빼드렸습니다. 이 신문에서 이 멍청이들이 권총 선물 받아가지고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김덕홍 씨는 아시다시피 황장엽 씨와 귀순한 사람입니다. 저는 귀순이라고 꼭 표현을 해요. 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북괴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망명자 김덕홍의 회고록, 이렇게 부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글쎄요, 약간 어쭙잖은 포지션이죠. 정치 망명자다. 정말 그야말로 정치적인 그런 레토릭을 쓰고 있습니다. 황장엽 씨의 주체 사상에 관한 철학책은 제가 한 두 권 정도 본 바가 있습니다만, 황장엽 씨가
자유민주 세계, 자유주의에 대해서 완전한 그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저는 발견한 흔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예. 막연히 그 체제에서 숙청당하지 않으려고 넘어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이제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 징역 아닌 징역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김덕홍 씨가 참 안타까운 것은 5.18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비밀을 털어놓으려고 하다가 이게 잘 안 됐던 그 흔적들을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깝고, 이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간첩 명단이라든지 그런 활동 이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못했고, 김덕홍 씨는 아직 살아있죠. 5.18 이야기 나왔으니까 광주 5.18 끝나고 난 뒤에 북한에서 광주 5.18에 대한 치적으로 훈장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지금 오늘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정일이가 북한 장교들, 젊은 장교들 모아놓고 총과 달러 중에서 어느 것을 가지겠는가, 이 말은 김정일이 1990년 1월의 어느 가신단 술파티 때 탁상 위에 권총과 달러 묶음을 올려놓고 참석자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날 김정일은 참석자들이 선뜻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뒤에 있던 호위 군관들을 불러서 앞에 세워놓고 다시 물었다. 너희들은 총과 달러 중에서 어느 것을 가지겠느냐? 그때 김정일의 질문에 젊은 장교들이 아니고 제가 말을 바꿀게요. 호위 군관들. 그때 김정일의 질문에 한 군관은 저는 달러를 가지겠습니다 하고 다른 한 군관은 저는 총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쭉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가 달러 가지는 그 달러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군관에게, 군관은 달러가 있으면 권총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권총을 가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권총을 갖고 있으면 달러를 뺏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김정일이가 권총을 선택한 네 말이 맞아 라고 이제 그 권총과 달러 뭉치 두 개를 이제 선물로 하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북괴에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대남 적화 지론입니다. 그게 지론입니다. 정론입니다. 북괴 정론. 그리고 지금은 그 몇 년도입니까? 2015년도인가요? 김정은이가 7.1 전쟁 계획도 막 세우고 그랬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핵무기 동원하고 방사포 동원하고 뭐 단계별로, 그 다음에 특작부대 침투시키고 도서 지역에 뭐 상륙해서 점거를 하고 그런 내용도 있었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이석기가 예,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미친 짓 하다가 잡혀가고 그랬었죠. 그때 좀 조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그 기도원의 스파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기도 했던 그 이병호입니까? 제가 성함이 국정원장. 예, 원래 정보통이었는데 그 잠깐 이제 외유를 하시다가 다시 박근혜 정권 때 불려가가지고 이제 그 국정원 자리도 하고, 그때 뭐 레짐 체인지 계획이 있었나 뭐 제가 그냥 대충 말합니다, 기억으로. 그래가 김정은이가 나중에 그게 뭐 계획이 들켰는지 발방 떨면서 박근혜 올려보내라,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방방 뜨고, 그러고 난 뒤에 한 몇 달 있다가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고 뭐 이랬던 제가 머릿속에 흐름이 있습니다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이제 성시백, 간첩 성시백 이야기도 나오고요. 저기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곁들여서 뭐냐 하면은요, 지금도 우리나라 좌익들이 최근에 그 문재인이 집권하고 난 뒤에 청와대발 헌법 개정안에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헌법 개정할 필요 없이 지금 교과서, 어린애들 교과서에서 지금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소단락의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면 됐지, 꼭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해야만 하는가?
내가 한국에 정치 망명을 한 지 이제는 18년이 지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 해마다 여러 정계 인사들을 만났고 비중 있는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관련 세미나에도 수십 번이나 초대를 받았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늘 아쉬움과 위구심을 느꼈던 점은 그분들 대개가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좀처럼 쓰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한 분은 한때 국회의장까지 했다는 분이 조직한 평화 안보 세미나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시종 자유라는 단어는 빼놓고 그냥 민주주의란 말만 쓰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고 저렇고 역설하는 글을 보다 못해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이런 질문을 했었다. 당신들은 왜 민주주의란 말 앞에 자유라는 수로를 붙이는 것에 그렇게도 인색합니까? 공산 독재 국가인 북한도 민주주의란 말을 쓰고 국호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간판 밑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야만적으로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래서 나는 그저 민주주의라고 하면 거부감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정오심마저 듭니다. 참고로 이 황장엽 씨보다는 김덕홍 씨가 훨씬 더 자유를 갈망해서 탈북 망명했는 그런 흔적들이 책에 많이 곳곳에 보이거든요. 북한 주민들의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정치인들만은 모호하게 그저 민주주의라 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 거죠. 그런데 내 말에 대한 그분의 답변이 더 충격적이었다. 그분은 매우 불만족스럽고 불편한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말했다. 민주주의면 됐지. 자유는 무슨 놈의 자유? 점점점. 아니 꼭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수호 세력 보수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던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우익이라고 불리는 보수라고 불리는 취업 정치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정계 인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별의별 말을 다 들었다.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한반도가 복잡해져서 안 된다. 한국에는 김정일처럼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없다. 통일되면 북한 난민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올 수도 있겠는데 걱정부터 앞선다. 이렇게들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간혹 TV에 비춰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그들만큼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고 북한 인권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드물었다. 정상진 선생이라고 하나요? 이름이 정상진. 아무르반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라고 하는 그 책. 북한에서는 정률이라고 불렸나요? 아마 그분이 소련군 소속으로서 북한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련군 소속으로서 들어왔을 때 이제 태평양 전쟁 말미에 밥숟가락만 얹으면서 선전포고하고 들어올 때 그때를 말합니다. 들어오니까 그렇게도 많다던 독립운동한다는 인간 못 봤다고 이야기하는 증언이 제가 떠오릅니다. 지금도 보면은 광복회라고 해서 골 때리는 짓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광복회 이름 바꿔야 됩니다. 항일 잘 쳐줘봐야 항일운동회 정도 항의를 했지 자기들이 광복을 한 건 아니죠. 광복은 바로 건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광복, 건국, 독립 요게 한 세트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해방이 있고요. 해방도 미군에 의해서 해방됐는 거죠. 그럼 광복회 너희들은 뭐 했나? 5.18 유공자 명단 까고 유공 내역만 깔 게 아니라 광복회 회원들도 도대체 무슨 유공을 세웠는지 까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항일운동 세력 중에서도 공산세력 자유민주 세력, 그냥 순진한 민족주의 세력들이 뒤섞여서 있었는데 예를 들어 김원봉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했는지를 한번 밝혀야 되지 않는가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때문에라도 나는 공석에 나갈 때마다 언제나 분명히 명백하게 내 견해와 입장을 밝히곤 했다. 나는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지향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모델로 대한민국 주도로 북한의 자유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에 온 정치 망명자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내가 자유주의자임을 감사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말부터 대한민국 국회를 바라볼 때마다
다수나마 위안을 가지게 된 것은 그때부터는 그 동네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나러 가겠다고 설치되는 인간들이 확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태영호 의원의 청문회 장면에서도 제가 느낀 바가 있지만 이 김덕홍 씨도 마찬가지, 또 여러 탈북자들도 마찬가지, 또 여기 경주 지역에서 북한에서 평양에서 스포츠 선수로 이름을 날리다가 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성별도 이야기할 수 하기가 좀 그렇고 종목, 스포츠 종목도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좀 그런데 체격도 좋고 키도 아주 크고, 그분이 대한민국에 참고로요, 그분이 대한민국의 여성들 보고 또 어설픈 20, 30대들 보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정말 멍청하다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가끔씩 어느 나라가 괜찮겠냐고 묻기도 합니다. 황장엽 씨도 마찬가지. 아, 황장엽 씨 일단 저는 좀 미심쩍은 구석이 있어서 좀 빼고, 김덕홍 씨라든지 뭐 태영호 씨라든지 뭐 탈북자들이 자유가 그리워서 여기 왔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백정혈통을 추종하거나 막연한 민족적인 민족주의자 라는 그런 감성에 취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백정혈통이라는 말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만든 말입니다. 깨알 자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든 워딩으로든 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